나 다시 돌아가면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절대 안 해. 어, 도혁아. 여보세요? 어, 도혁아. 어. 어, 그래. 예, 유정 원장님이시죠? 예, 마녀사냥입니다. 아이, 설마. 마녀사냥이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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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바다예요. 예, 바다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 왜 나와요? 물어보고 싶대요. 농담이고, 저희 마녀사냥의 사연이었는데요. 네네. 여자분이 이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서로 싸우고 그랬대요. 그래서 약간 포경을 안 한 남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포경수술 유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포경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대박. 실제로 이제 부부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포경 안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이물질이 자꾸 끼면서 이런 냄새도 좀 나게 되고 또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감염의 예방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자연 포경이 되시는 분은 굳이 그거를 꼭 할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 선생님, 저희 제일 궁금한 거는요. 네네. 잘 나가는 코피예요. 성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는 코피를 그냥 다 잘라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얘기는 최근에는 그 겉에 있는 한 층만 그 피부를 이렇게 벗겨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거 요즘에도 옛날 이미 잘린 사람들 네 피부는 벌써 흙으로 돌아갔어. 그럼 포경수술 안 한 사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어, 물론 그게 참 어렵긴 한데 뭐 샤워하시면서 피부를 젖혀주시면 그 안에 이물질 끼어있는 경우는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죠. 피부를 젖혀라. 원장님은 언제 하셨어요? 아, 저는 뭐 중1 때 했을 때 우리 동혁 씨가 더 괴롭혀가지고 끝났습니다. 예예, 아. 예. 같이 학교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장난치고 아프니까. 아, 진짜 못 견뎌.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사이에 꼭 검진을 해보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가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가장. 그때 아예 너무 애기일 때보다. 예예. 그때가 최종 사이즈인가요? 알겠습니다. 최종은 아니고 어떻게 갈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원장님. 성장판. 가능성이 보인다. 마녀사냥. 마녀사냥 주치의로서 네. 저희가 이렇게 연락 안 드리고 그냥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도 아, 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큰 인맥이 또 여기서 발휘하시네요. 병원에 가면 신동엽 씨가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대요. 아, 대문에. 대문에. 알몸으로요? 개원. 개원한 날. 아. 예,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중고등학교 네. 동창이니까. 네네네. 예, 가가지고 우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비뇨기적이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표피에 성감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잘려나간 거지. 있는 거죠. 다 흙으로? 다 우리 혁으로 돌아갔어. 표정과.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도 성장판이 시대의 희생이 때 다치고 한 거잖아, 그지? 아니요, 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달라진 모습. 아, 우리 실제 전생들 마음 아프니까 포경 얘기는 넘어가죠. 나도 내 살로 느끼고 싶다. 자,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라이트를 켜져 함께합니다. 네. 바다와 이제 찬이 함께 하고 있는데 뭐 괜찮죠? 네. 전혀 부담 없죠? 예, 우리 네. 바다 누나의 뭔가 더 깊은 얘기를, 깊은 바닷속 얘기를 뭔가 듣고 싶어요. 어떤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나. 바닷속 얘기. 심해, 심해. 뭐 깊은 산속 얘기도 궁금한데. 어떤, 야산, 야산. 어떤 맹수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네. 실제로도 무서운 일은 거기서 많이 일어나요. 그럼요. 그쵸. 많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해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24살 여자입니다. 두 달 전에 헤어진 전 남친과 친구를 지내고 있어요. 전 남친이 먼저 연락 오는 일은 거의 없고 제가 3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데 전 남친이 자꾸 희망고문을 해요. 며칠 전 제가 코 성형수술 한다고 연락했더니 너 수술하는 거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예뻐져서 누가 데려가면 어떡해? 이러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회사 그만두고 혼자 기차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왜 혼자 가냐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전 남친이 잠깐 저희 집에 들렀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던 전 남친 속옷과 쓰다 남은 콘돔을 주면서 네 거니까 다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속옷은 나중에 가져갈게 하고서 콘돔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만 챙겨가냐고 물었더니 이 콘돔 다른 남자랑 쓰는 거는 못 봐 라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아직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카톡으로 연락할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먼저 연락은 안 해요. 저 혼자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저한테 미련이 남은 걸까요? 아유, 이게 전형적인, 그쵸? 너 이뻐지는 거 싫어, 뭐 그다음에 헤어졌는데. 마음은 떠나고 뭔가 육체만 남은 것 같아요. 욕정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욕정. 그냥 아니 여자는 미련이 남은 거 같아. 그래, 여자가 남은 거 같아. 여자분은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 왜 친구로 그냥 뭐 헤어졌는데? 속옷 냄새 맡으면서? 아니, 그냥. 야,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 들어요. 어. 여자는 아... 혹시나 잘 될까 하는 거고 남자는 계속 그냥 쓸데없는 여지만 남겨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긴 싫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남이 만나는 것도 싫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둘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를 매일 보고서 얘는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 그렇게 막 땡긴다. 전문용어 나와버리고 말았네. 소중함을 모르죠. 소중함을 모르는데 네. 왜 좀 한 2주 정도 안 보면 또 뭔가 네.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고 또 만지기도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진짜 보고 싶은 건지 내가 이게 성욕 때문에 보고 싶은 건지 헷갈릴 때 헤어진 남녀가 친구로 지낼 수 있다 뭐 그런 경우 있었다고 옛날에 살짝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헤어졌지만 그냥 쿨하게 좀 친구 친구로 지낼 수 있죠. 근데 그 새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그죠. 정리하죠. 그럼 더 싫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매너지. 매너지, 네. 매너지. 아, 미국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죠. 왜냐면 한인 공동체가 워낙 조그맣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귀었는데 나중에는 친구랑 사귀고 또 다 같이 어울려서 놀고 나중에 또 결혼도 그렇게도 또 해요. 근데 결혼은 또 막상 이 친구랑. 맞아요. 또 같이 가서 또 축하도 해줘요? 네, 그렇죠. 워낙 좁으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고. 정말. 그러니까 홍석천 씨도 함께 할 때 늘 그랬잖아요. 워낙 좁아서. 좁아서. 그래요. 어렸을 땐 그 이해 못 했는데 크니까 연예계 워낙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 저는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점점 보수적으로 되는 게 저가 느껴져요. 어렸을 때는 왜 저러지? 어른들 왜 저러지? 난 진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수 대포. 한국에 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런 탓도 많이 하고. 심지어 동생도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처음 저를 봤을 때 형 왜 이렇게 막 변했냐고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형 나도 형 마음을 알겠어. 나도 똑같이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서나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없진 않는 것 같아. 김치야 김치. 내가 보기엔 김치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 또 김치예요? 김치에 뭐가 있어? 김치 좋아. 한국에서 살면 뭔가 이렇게 좀 변하는 게 있어. 아,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이 여자분이 친구로 지내고 뭐 하고 뭐도 하고 싶으면 안 되고 그냥 원래 헤어지면 좀 안 봐야지 헤어짐인 건데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왜 애매모호해요 한 거잖아요. 그냥 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맥꼽고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애매모호한 어떤 끝판왕에 정말 그 중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다 밀어넣어놓고 아, 왜 내 인생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알 수가 없네? 이런다니까? 근데 이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너가 약간 나 지금 헤어지고 감정 정리 안 되고 있구나. 거기에 자기가 끌려간 게 아니라 그 게임의 룰의 중앙에서 자기가 딱 그 포지션을 잡고 그래. 끊어내고 새 출발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팬티랑 콘돔을 줬을 때 콘돔만 가져갔을 때 야, 다 가져가라고. 다 버려야지. 야, 할 거면 내가 콘돔 사서 할 거고 이거 말고 내 콘돔 따로 있어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콘돔만 싹 가져가는 걸 보고 아, 아직 마음에 두고 있나? 이거 자체가 벌써 이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 더 하는 거지. 아, 자, 이런 거네요. 조사가 있네요. 헤어진 애인과 다시 사귄 적이 있냐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10명 중 7명 이상이 헤어진 애인과 다시 만난 적이 있다. 진짜? 한 번쯤은 그럴 것 같아요. 다들 형처럼 무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헤어진 애인하고 다시 만나는 이유 1위는 그만한 여자가 없어서. 여자들의 1위는 헤어지고 외로워서. 와, 외로워서. 남자가 낫네요,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너만한 여자가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찾아보니까 없어서인데 여자는 그냥 남자가 다시 좋아서도 아니고 외로워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는 헤어지고 외로워서는 그냥 정직한 거고 남자는 그만한 여자가 없다는 거지. 그 전에 있을 때 몰랐다는 거니까 멍청한 거 아니야? 와, 그렇게 돌려서 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 아, 근데 나는 여잔데 난 그만한 남자가 없어서 다시 만난 적 있어.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것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요, 설문조사가 다 그렇죠. 왜 맞아지는 거예요? 되게 신빙성 있게 야, 얘기를 하죠. 설문조사가 다 그렇지 웃긴다. 설문조사가 다 그렇지 뭐. 아니 제 아는 분이 이제 가발을 쓰시는데 그 광고를 봤대요. 최첨단 3D 공법으로 뭐 곡선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상한 비닐 같은 걸 씌우더니 막 매직으로 막 칠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3D 첨단 공법이라지 않아요? 했더니 광고가 다 그렇지 뭐. 너무 완성이 되는 거야.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설문조사가 다 그렇죠. 진짜 그런 거 같아. 그 헤어진 다음에 뭐 가끔 생각나는 경우가 예전에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떨 때 대부분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리울 때인 것 같아요. 몸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네. 어, 역시 힙합. 힙합인데 이게 되게 살이 그리운 밤이 있어. 어. 예. 그 녀석한테 지배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표피도 없어졌는데도 그래요. 포피, 포피. 아, 포피. 야, 근데 사람이 중요해, 그게.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 강아지라도 있으면 이렇게 숨을 쉬는 누가 이렇게 쌕쌕대고 자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건가.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아 이게 바보 같아 이러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저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보니까 이분도 바보가 아니실 텐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 상황에 빠지면은 다 그렇게 바보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상황.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를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럼. 자, 하여튼 여자분 좀 정리의 주체가 본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날 좋아해 주는 거면 얘기해보고 아니면 쫄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해서 정확히 정하시는 게 마음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룰을 자기가 선택해서 이게 딱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린하이트 사연 들어볼까요? 28살 남자입니다. 23살 때 연애를 끝으로 5년 동안 솔로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회사 동생들이 오늘은 제대로 형을 밀어주겠다며 나이트에 가자고 했고 전 못 이기는 척 동생들을 따라 나섰어요. 특별히 룸까지 잡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여성이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 동갑에 친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전 그녀와 자려보고 싶어서 꾸준히 연락을 했고 이틀 뒤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재밌게 놀다가 시간이 늦어 모텔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했죠. 간단히 맥주와 안주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그녀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 집이 너무 힘들다, 빚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급전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나를 돈 보고 만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돈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서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근데 얼마 뒤에 그녀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 돈 빌려달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한번 떠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녀에게 우린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마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뒤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있잖아, 사실 나 28살이 아니라 32살이야. 그리고 너를 돈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전에 동생이랑 살고 있단 말은 거짓말이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같이 살래? 라고도 하더라고요. 나이를 속이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 충격이었지만 전 아직도 그녀가 너무 좋고 계속 만나고 싶거든요. 주위에서는 그녀가 수상하다면서 만나지 말라고 말리지만요. 과연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베일엔 쌓인 그녀, 계속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인생은 지옥이야. 야. 와. 인생은 지옥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냥.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남자들도 끊을 텐데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아, 매력이 있나 봐요. 그걸 이용한 거지 여자는. 3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달라는 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그렇게 시험하는 경우는 내가 돈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꿔줄까? 그래서 사실 다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 받으면. 아이고 뻔하구나 역시 이런 데 놀러 온 사람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돈을 꿔달라고 하면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아, 정리가 돼 있어요. 빚이 3천, 급전 100만 원, 28살 아니고 32, 동생이 안 살아, 사실 혼자 살아.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와, 너무 그러니까 양파 같은 거네요. 까도 까도 진짜 계속 거짓말 나오는 거네요. 아까 신정엽 씨의 어떤 그런 맥을 따르자면 뭐 그냥 만나는 거죠 그냥. 아니 저는 만나요.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 만나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아니야, 그녀는 만나면서 왜 그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메시아 콤플렉스. 아니, 실제로 진짜 32살에 만든 실제로 동생이랑 안 사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받아가 눌렀어요. 더? 진짜? 제가 한번 나쁜 남자를 바꾼 적이 한번 있어요. 어제 읽은 책에서 사람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바뀌기가 어렵대요. 같이 얘기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정말 혼수 상태 코마 있다가 뭐 깨어나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바뀌었나? 저는 큰 사고가 많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화재 사고도 있어서 몇 사람 죽고 저는 이틀 만에 혼수 상태 깨어나고 맞아. 잠시 또 어디 좀 이렇게 잠깐. 감옥에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옥이 주는 힘이 있어. 네. 최고의 교화. 갱생. 있습니다. 아, 근데 사랑이
사람을 바뀌게 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초대 훔쳤던 옛날 도둑들도 그런 예시가 솔직히 존재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만나자. 어쩔 것 같아요? 또 뭐 1년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여자친구면은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빌려줘요. 저도 산이랑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빌려주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주겠다? 얼마까지 꿔줄 수 있어요? 아, 액수를? 근데 저는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병원비라든가 사고를 통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면 얼마가 됐든 간에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겠다 혹은 뭘 다시 사겠다, 시작하고 싶다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비슷해 좀. 일리. 그건 네 힘으로 해야지 그건. 네가 일으킨 거니까. 뭐 얼마까지? 전 제 심장을 떼서 주세요. 아 진짜. 고맙다 잘. 진짜 100K를 참았다 100K를 참았어. 심장이 생각보다 쌀 수 있어. 100만 원. 목소리만 비싸. 260. 여기가 제일 비싸. 성대만 비싸. 아니 목은 못 주지. 이거 봐. 돈뿐만 아니라 뭐 5만 원짜리 아니면 소소한 거 3만 원짜리 막 이런 거 갖고 싶다고 하는 건 귀여울 텐데 네. 오빠 나 저 채널 백이라도 200, 300만 원짜리 막 가방을 갖고 싶어 이러면 난 이거에도 되게 그래. 소스라치게 놀랄 거 같아. 그러면 얼마부터 놀라? 아니 오빠는 자. 이런 거 좋은 거 차고 나 그만 차고 블링블링 하면서 이거 괜찮네 이거 네. 얼마부터? 자 5만 원까지 귀여워요? 네 8만 원은 어때요? 1년 사귄 여자친구인데도? 네 8만 원 8만 원 좋아요. 10만 원? 10만 원 좋습니다. 30만 원? 40만 원부터 조금 의아해할 것 같긴 해요. 그래, 조금 이상하긴 하다. 40만 원부터? 네, 그때부터는 뭔가... 40만 원? 30만 원까지 괜찮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공인인증서도 30만 원부터 쓰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그래, 맞아요. 신동엽 씨는요? 만약 결혼 안 하셨다.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돈을 달래. 얼마까지? 자, 100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경매도 아니고. 네. 아니, 저는 뭐 진짜 사랑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게 대충 단위가 억까지?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을 한다 뭐 아니면 뭘 사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가지고 안 그러면 큰일 날 상황이면 뭐 부모님 아프시거나 예전에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썸을 타고 있던 친구인데 비싼 가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빠 나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줄 수 있어? 진짜?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이 정말 확 떨어져가지고 바로 차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걸 100통을 보냈을까? 그러면 한 통 정도는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스팸 메일이야 그게. 스미싱 같은 거구나. 그럴 수 있죠. 얘 나를 뭘로 보는 거지? 그럼 종혜병이 그런 이제 우리 안에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관련돼서 설문조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인간에 빌려주는 돈의 최고 액수가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그렇죠. 네. 자, 늘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남성 45만 원, 여성 48만 원, 평균 4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 제가 40만 원부터 좀 이상하다. 그래요. 저도 사람이 설문조사. 솔직히 다 미혼 남녀 평균이네. 맞네요, 딱 맞네요. 희한하네요. 근데 신동엽 씨는 만나봐야 된다. 아니, 저는 그 다음에 돈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무서워. 제가 볼 때는 돈 얘기 나오기 전까지 그냥 만나요. 만나고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동엽 씨의 공력이 있으면 뭘 해도 돼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신동엽 씨는 그 여자 위에 있을 거니까. 근데 자. 지금은 난 말릴 것 같아. 바다 포기. 조금 위험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빌려준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얼마? 네네. 40만 원 넘죠. 얼마? 아, 저 그렇게 좁은 여자 아니에요. 아, 꽤 크구나. 근데 천 단위네. 그리고 천 단위 맞네. 그리고 억 단위네. 눈이 되게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돈 생각나니까. 못 받아, 천 단위 맞네. 눈이 흔들렸어. 제가 되게 못 받아, 못 받아. 받아, 받아, 못 받아. 제가 이름은 받았는데 못 받아. 못 받아. 사랑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둘 다 좀 오래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짧게 만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만난 연인한테? 네, 근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얼어져서? 네, 네. 그런데 이제 갚기는 갚았어요. 근데 좀 오래 있다가 갚았어요. 갚기는 그랬으면 아예 뭐 네, 근데 그 한 1년 동안을 그 기다렸으니까 다들 너는 못 받을 거라고 절대 제가 못 받을 거라고 지금 이제 상대방이 뭐 때문에 만나는 거야 라는 말을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돼. 그럼 뭐 때문에 만나는 거야라는 말 듣고 싶어요? 여자들 대부분 물어보면 다 항상 모르겠어. 뭐 그냥 너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저요? 전 되게 단순하긴 한데 잘생겨서 만난다 이 말을 듣고 싶기는 해요 뭔가. 아유 머리 끝. 왜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취향. 지금 네. 제작진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크게 웃었어요. 전문용어로 육성 터졌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만큼은 내가 정말 잘생기게 그렇죠. 보이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식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아, 그래도 말로 해도 돼. 사랑의 눈이 먼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네. 사랑의 눈이 먼. 저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 되게 듣고 싶다. 아, 그럼요. 내 여자한테서 만나고 싶은데. 되게 듣고 싶은데. 오빠 제일 듣고 싶은 거. 잘생겨서 만나고 싶은 거. 너무 좋죠. 야. 그거 기분 좋은데? 그럼요. 허재 씨. 굿밴 멘트인데? 저도요. 아, 잘생겼어. 사랑은. 아니면 좀 더 또 본능적으로 가면. 모르겠어. 난 오빠랑 죽어도 못 헤어질 것 같아. 딴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아. 왜? 라고 물었을 때? 어? 왜? 왜? 귀가 점점 빨개지죠? 귀가 천천히. 네. 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아, 그 녀석 참 잘생겼다. 그래. 뭐? 궁금하다. 너라서. 아우 달달해, 달달해. 그게 뭐 단 거야, 느끼한 거지. 가사. 그게 너라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너는 너밖에 없으니까. 유세윤 씨는? 저는 들었을 때 좋았던 거는 네. 물론 그냥 멋있어 라고 했을 때 일맥상통하거든. 뭐 잘생겼다 얘기죠? 멋있다 들어본 이런 것 네,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냥은 물론 그냥 난 네가 멋있어. 멋있어요? 물론 그냥 난 멋있어. 물론 그냥 난 네가 잘해. 아 그런 거 좋다. 착해 잘해? 네가 평소에 아, 워낙 잘해서 나는 별로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는 것 같지 않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되게 신경 써주는 거 하다 궁금하다. 남자한테 잘하죠. 잘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면 좀 이렇게 남자가 잘해주는 걸 이렇게 받는 편이에요? 이거 진짜 그 의미죠? 그런 네, 그 의미예요. 그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의미.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6감, 7감, 8감 다 열리잖아요.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요. 30감, 100감, 1000감이 열려요. 왜냐면 이 모든 감정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정말 난 앞을 보고 있는데 내 뒤가 느껴지고 보이는 듯한.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기홍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송을 사유화해서 지금 자기 홍보. 이거를 보통 전파를 사유화한다고 하죠. 1000감의 여자. 어마어마한데요? 30감, 40감. 그거 들으셨어요? 난 내 뒤가 다 보인다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내 뒤가 다 보인다. 맞는 말이에요. 또. 30감이 열립니다. 아니 해봤다 안 해봤다. 남자 가수도 열려요? 열리지. 뭐냐면 가수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웬만하면 여기서 끊는데 지금 같은 가수가 묻어가는데요. 3분 안에. 3분 안에? 3분 안에? 3분 안에? 아니 끝까지 들어보죠. 네. 됐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니 노래 한 3분 안에 어떤 기승전결 스토리를 다 담아내는 감정을 쓴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지금 교감을 하는데 이걸 이 에너지를 한 모아서, 사람한테만 쓰면은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원기옥 같은 거지. 그 사람 날라가겠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제는 매력 있는 분이시네. 아유.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이와 바다를 모시고 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썸 때문에 가슴이 찢기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청춘 남녀의 썸을 응원하겠습니다. 너의 소리가 들려. 1부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는 산이랑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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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너의 숙소리가 들려. 지난주부터 살짝 좀 바뀌었어요, 방식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솔직하게 저희가 목소리만 듣고 다 모든 고민을 서로 상의하고. 그래,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사회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 또 여성분들이 막 계속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셨는데 그게 와닿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고 여자가 디테일하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네, 요정 출신이라 대신 좀 세게 얘기했어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프로필 사진만 보고 한번 이분에 대해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약간 유두가 돌출된 사진이 예, 예, 예. 어허! 여자분이네요? 여자분들 요즘에 이런 사진 많이 올리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요.
뭘 원한다는 거죠? 몸매를 원하는데 이루어졌다는 거 아닐까요? 어. 저희가 같은 사진인가? 아니 다른 거 같아요. 하나는 검발이고 하나는 다른 거죠. 하나는 약간 늘린 거고 늘린 거 같아요. 쫙 늘어났죠, 그럼. 아. 스타킹처럼 늘어났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 매일 눈이네요. 아, 여자들은 다 알아요. 저거 그쵸? 어, 그렇다. 자, 일단 프로필 사진상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 같고요. 몸매도 좋고. 이쁘세요. 주인공이 지금 썸 타고 있는 그분과 나눈 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톡 보겠습니다. 뭐야 저게? 와, 이건 사기지, 사기꾼아. 자기 셀카를 보냈구나. 아. 옆에서 지금 똑같다고 난리인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자. 헤잉,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섹스 어필한 거예요. 어허. 섹스 어필이 아니야? 이건 사기 어플이지. 나빠요. 장난이야, 너 이뻐. 너무 좋은데요? 아, 교복 배꼽티를 입은 셀카였다고 해요, 지금. 저런 의상이 있죠. 요즘 여자분들 저렇게 하고 친구들끼리 돌아다녀서 네. 막 그러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성분들이 섹스 어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나요? 섹시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지. 예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저기 띄어쓰기만 했어도. 스페이스가 부족하네요. 네. 섹스 필요한 거예요. 예. 섹스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일단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거 보내고 남자가 창피하니까 에이 뭐 사기지 그랬다가 나빠요 하니까 아니야 이뻐. 지금 뭐 분위기 좋거든요. 네, 나쁘지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당사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자신 있어. 어떤 건가요, 저 프로필 사진은? 포토샵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기분 좋으셨죠? 그만큼 포토샵 한 것처럼 이쁘다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일부러 찍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올린 거죠? 운동하고 난 다음에 힙업 딱 돼 있으면은 찍고 막 이렇게. 색감을 느껴요? 예,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네. 뭔가 없던 뒷찾기를 보고 가슴 운동하고 나서 하면 엉덩이 부심이 있으니까 그 부위만 찍게 돼. 공간에 비해 허리가 가늘어요. 좋은 부심이네요. 그래요. 아니 뭐 원래 턱은 안 가요? 아니면 운동을 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레깅스만 입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네. 주로 그런 엄마가 좋아해요. 저 맞는 바지가 없어서 레깅스만 입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진짜 뭐야. 아, 여성분들 표정이.